주식 투자, 꿈에 기울기에 투자하라. 이 제목으로다가 제가 오전 12시까지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을 한번 가면서 오늘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한번 질문 한번 하고 갈게요. 혹시 유튜브에서 보고 오신 분은 3번, X1에서 왔다 그러시는 분은 4번 한번 눌러보시죠. 유튜브에서 보시고 오신 분만, 유튜브에서 보신 분만 한번 3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몇 분이나 오시나 한번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유튜브에서 왔다 그러신 분은 3번. 없나 보네. 전부 X1에서 오신 거예요? 더붐님은 유튜브에서 오셨고, 거의 X1에서 오셨나 보네.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혹시 유튜브에서 오신 분 있나 하고 여쭤보려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자, 그럼 같이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 지금 첫 번째가 그 미국 장단기 금리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이제 마지막에 제가 써놨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장기 금리가 복만환님 가속도님 어서 오세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죠. 이게 이제 뭐냐면 미국 국채 3개월 금리가 2.434, 10년물이 2.381로 오히려 장기 금리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원래 그돈 빌려주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부담이 커져서 단기채보다는 수익률이 장기채 금리가 높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가 높은 것은 아마 장기 금리가 단기보다 낮아졌다는 것은 거꾸로 미래를 위한 투자 자금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걸 통상 경기 침체의 전조로 여겨졌죠. 그래서 2007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북경에서 재협상에 들어간 이유도 이게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냐. 금리 역전 현상이 오히려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2008년에는 이제 나쁜 일이 뭐 있었냐면 금융기관들이 특히 리먼 브라더스가 무슨 일을 벌였냐면 비우량 채권을 갖다 비우량 담보대출을 갖다가 채권화해 가지고 또 팔아먹은 겁니다. 그냥 부실 채권을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은행들도 몇 군데가 손실을 많이 봤죠. 그럼 우리나라 은행들은 누굴 투자했을까? 역시 비우량 채권인 리먼 브라더스의 큰 기업이니까 뭐 이상이 없을 거라고 투자했다가 물을 먹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모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상이 또 어떤 금융기관이 상품을 팔아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지는 물론 감시가 안 됐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때 당시의 집하고 지금은 좀 달라서 그런 현상이 나오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단기적인 현상으로 조정은 갈 겁니다. 황금열매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이런 것이 장단기 금리가 2007년에서 2008년에 리먼 사태가 오면서 어떻게 시장이 폭락했죠.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지수가 좀 조정을 한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어제인가요? 어제 이제 또 항상 쳤던 것이 스티븐 무어나 연준 이사 지명자가 그죠? 트럼프의 지명받은 자가 이제 트럼프에 대한 저기로다가 금리 지금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한 것은 실수다. 금리를 당장 어디든지 넣어서 오시고요. 꿈가득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린 것은 실수다. 금리를 지금 당장 50bp포인트를 그러니까 0.5죠. 0.5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발언하면서 미국 시장이 또 한바탕 출렁였었대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결국 경기 침체로 가느냐.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금방
그렇게 금리 현상이 역전됐다고 그래서 바로 만약에 뭐 경기 침체로 간다 그래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 제가 끊임없이 무료 방송하면서 2007년부터도 계속해서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2008년 말까지는 걱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2019년에 와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금년에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고요. 미국 정책 금리도. 그럼 우리나라는 뭐안 그렇겠나요? 우리나라도 못 올리죠. 그죠? 예, 경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릴 것 같은데 우리는 더더욱 또 소주정이라는 이상한 이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참 어제도 잠깐 청문회에서 들어가서 잠깐 봤는데요. 참 너무 몰라요. 예. 그 경제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저 같은 여기서 그냥 전문가 생활하는 사람도 예, 그 경제라는 것이 한 나라의 경제가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인구 증가하고 생산성 증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증가가 있어서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한 것은 결국 임금이 올라가고 사람들을 더 많이 채용하니까 임금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구조를 거꾸로 지금 만들고 있어서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경제가 그래서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제를 우리나라 인구가 만약에 3억의 인구를 가졌다고 그러면 뭐 수출 드라이브 정책 할 필요 없죠. 그냥 자체로다가 예, 생산성과 소비성만 갖고도 이 나라 경제가 돌아갈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인구 작잖아요. 미국처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우리나라는 수출 지수를 많이 따지는 거고 미국은 소비자 신뢰 지수를 많이 따라서 소비가 얼마나 일어나느냐, 경제가 GDP가 성장하느냐 여기를 따지는 건데 기본 원리를 모르고 꼭 뒤집어서 그죠? 개인 소득을 늘려서 돈을 소비하게 해서 생산을 촉진시키겠다. 그럼 기업들은 돈을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을 벌리는 거죠? 예. 법인세 올려버리고, 임금 올리고, 생산성 줄여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늘려서 할수 있는 거예요? 전부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제가 더. 서민은 더 팍팍하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소득을 갖다 돈 많은 사람 소득을 뺏어다가, 그죠? 아니면 국가에서 그냥 계획경제로 그냥 돈 갖다 쏟아붓고 그걸다 소비를 진작시켜서 생산을 늘리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기본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죠, 경제를. 자, 이거는 뭐 예, 거기에 올라갔던 사람이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거죠. 근데 경제를 배웠으면 그건 기본으로 아는 건데 거꾸로 가고 있다. 참 아쉽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재정부는 신에너지 정책, 자동차 보급, 응용, 보조금 정책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건 아시죠? 그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키로수, 100km, 한번 충전에 100km 가는 거 이상을 다 보조금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250km 미만은 보조금이 없고 250km, 400km, 400km 이상 이렇게 각각 이제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금년까지만 있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거기다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아마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실제로 그 뭐죠? 그 중국에 있는 그 신화공인가요? 거기서 조사해 보니까 이미 두 개의 차종에서 그죠? 두 개의 차종에서 우리나라 LG화학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 배터리를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못해가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그 보조금을 안 주는 바람에 뭐죠? 그 중국에 있는 배터리로다가 그 구조조정하느라 새로 그저 설계하느라 시간을 다 허비해버렸죠. 자, 어제 또두 번째는 미세먼지 정책인데요. 이것은 법 제정을 해서 추경 예산을 또 9조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어서 예, 아마 중장기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청정기라는 것이 이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기청정기가 필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멤브레인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멤브레인 방식은 나노 멤브레인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필터는 그 부직포로 간 그런 것들 갖다가 공기를 뭐죠? 역화시키면서 걸러내는 가정에 보통 공기청정기가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멤브레인 방식은 이제 보통 자동차에
이게 나노로 만드는 경우가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분리막을 통해서 특정 화합물만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방법, 마이너스 온진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그걸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든 게 어제 잠깐 봤더니, 그래서 이제 그걸 수혜를 제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한테 무료 종목을 추천했었었는데, 여러분이 샀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볼까요?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요게 이제 그 종목입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 연료 저감 장치, 그 다음에 수소차와 전기차의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 이런 것들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무료 방송에서 추천할 때가 여기였으니까 한번 사봐라. 이렇고. 그 다음에 저 공기청정기는 뭐 알다시피 지금 뭐 가장 이제 필터를 많이 사용 크린 앤 사이언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정기를 만드는 회사가 신일산업.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청정기를 만드는 회사 또 이제 대형 이제 뭐죠? 미세먼지 집진기 같은 것은 코트렐. 이런 거 KC 코트렐. 그래서 어제 전무관님 나 추가 매수할까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내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양봉을 내주네요. 그 다음에 뭐 오택이라든지 대형 청정기죠. 학교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뭐 이제 마스크 만드는 회사가 이제 웰크론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공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KM. 이런 것들이 이제 미세먼지 마스크 만드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앞으로는 뭘로 만지냐면 이제 멤브레인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부직포 사용을 안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톱텍에서 자회사가 미국에서 생산을 나노 멤브레인 방식을 한 것이, 톱텍에서 미국에 생산기지를 만들고, 실제로 여성 생리대, 그 다음에 운동복, 이런 데 이제 활용해서 그걸 만드는 방식이 나노 멤브레인 방식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상하프론테크라서 제가 무료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지겠죠. 수소차도 효과, 전기차도 효과. 아, 그럼 뭐 가만히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다 유료원들한테는 다 이제 설명한 얘기지만, 7차 산업혁신계획 확정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발표한 게, 25대 전략 투자 분야가 전기 수소 자동차, 그 다음에 자율차, 그 다음에 스마트홈,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 지난번에 그래서 로봇 때문에 강하게 나갔었죠. 정부에서 서비스 로봇을 개발해서 지원하겠다. 자, 수소 에너지, 원전 해체,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차세대 반도체, 3D 프린팅. 이쪽에 이제 종목적인 업황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해서 좀더 우리나라의 혁신 기술을 하겠다. 이게 이제,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좋죠. 여러분의 수익 내는데.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는데 120조 대형 투자를 하게 되죠. 이것이 뭐 아마 신규 일자리가 1만 7천 명, 부가가치가 약 188조에 창출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뭐 이번에 그래서 뭐죠?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것도 제안하고 어쨌든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지만 정부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만 들어요, 저는.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인세를 저감시키고요. 그죠? 제가 볼 때는 법인세를 좀 낮춰주고 기업이 자꾸만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임금을 너무 참그 뭐죠? 청문회라든지 뭐죠? 대정부 질문할 때 보면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안 해갖고요. 그죠? 그냥 임금만 올리면 다 되는 건줄 알고 우기고 그죠? 뭐? 10,000원 올리는 것 같고 쌩 난리 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참, 그 사람들을 좀 다른 건 몰라도 전부 국회의원 잠시 놔두고 가서 사업을 한딱 그죠 1년만 하고 왔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올 텐데, 입만 떠들고 하는 장사라서 그죠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우기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중소업들이잖아요. 중소업자들.
그죠. 대기업은 그래도 괜찮아요. 중소업체들이 너무 힘들고, 중소상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금 남동공단이나 이런 데 지금 공단 쪽에서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걸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한 번도 현장 한번 방문 안 해보고, 그냥 국회에서 입만 갖고 떠든다 그러면, 그건 말이 불 꺼진 창을 가서 보고, 아, 이게 심각하구나. 이걸 한 번만 현장 검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열심히 국회의원들이 현장 검증하는 국회의원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책을 도와주고, 그죠? 경기가 살아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경험이 스승이잖아요. 경험 안 해보고 얘기한, 템플턴도 경험 안 해보고 얘기한다면 다 이게 뻥이죠. 그죠? 예,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하는데 늘 1년에 몇 번씩은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그것이 블랙스완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은 종목 들고 가면 무슨 문제 될 것도 없어요. 자, 서서히 그래도 조금씩, 예, 뭐죠? 수소차가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3일부터 조금씩 움직였죠? 자, 그 다음에 같이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국제약품, 이따가, 지금은 이제 강의 끝내놓고 이따가 한 11시 반쯤 돼서 종목 진단할 때 보겠습니다. 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국제약품 뭐 어떻게 됐길래 저렇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올라간 거? 얼마 정도에 매든. 아, 그냥 시스템에다가 그냥 회사요. 얼마 정도 올라갈지 안 올지 알고 있는 전문가는 세상에 없어요. 양지님. 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시스템에다 그냥 딱 설정해놓고요. 자, 나 이거 내려가는 건 죽어도 싫어. 그럼 여기다 그냥 딱 설정해놓는 거예요. 푸른 가을님 어서 오시고요. 아니면 여기다 설정해놓고, 설정해놓고 내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면 안 팔려. 갈 때까지. 그럼 또 올려, 내일. 이거 얘기해줘요? 왜 활용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시스템에 보면 뭐든지 캐치라는 게 있어요. 캐치. 아, 내가 이거 첫째로 공개한다. 캐치라는 게 있죠. 자리 비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탑로스 말고. 증권사마다 3개월 허주는 데가 있고 1개월. 대신증권은 제가 쓰는 대 프로그램은 대신증권은 1개월입니다. 다른 거는 뭐예요? 3개월이면. 유한타 증권은 3개월. 여러분이 어떤 건데 증권사도 물어봐서 자리 비움에다가 가격 설정 딱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내려가는 건나 죽어도 싫어. 그럼 여기다 딱 설정해놓고, 이거 이하, 5,800원 이하는 팔아주세요. 그러면 내려가면 팔릴 거고요. 그죠? 올라가면 안 팔리니까. 내일 또 많이 올라갔으면 어디? 쫓아가서 또더 올려버리면 되지. 이걸 바로 뭐라 그런다? 시스템 매매라 그런다. 상락한 종목은 그렇게, 이게 상락했습니다. 내일. 또 하나, 내일 상락했습니다. 그러면 올려요. 여기다 올리고. 그 다음날도 또 상락했으면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이게 다 유료 방송에서 배우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오늘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많이 또 조정받았죠? 예, 좋은 종목을 하면 여러분이 걱정이 없어요. 자, 그럼 뭔 일이 벌어지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이게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인 거. 오늘 16포인트 빠졌는데, 아, 60일 떨어진 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60일을 깨고 있는 것은 추세적으로 좋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예, 002. 그죠? 예. 역시, 대형주도, 예, 이미 깼고요. 중형주도 이제 깨려고 덤비고 있고요. 소형주, 예, 전부 지금 추세를 깨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이게 다 이제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01, 코스닥은 어떤 거예요? 코스닥은 그래도 안 깼죠? 예, 203, 예, 코스닥은 그래도 안 깼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의 중형주는 아직 센데, 예,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를 깨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팔고 도망가는 게 옳을까요? 아닐까요? 그걸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이 되고, 아, 이거 뭐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죠? 얘가 국제약품이 뭔 일인지, 그죠? 기업은 돈을 잘 버는지, 여러분이, 어이, 왜 열리 갔어? 네.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가는데, 뭐 오늘, 뭐, 그죠? 네.
자, 어쨌든 자, 또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그래서 꿈의 기울기에 투자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기본 추진력은 뭘까요?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은 제일 뭘까요? 제가 유튜브에다 수시로 얘기하는데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기본 추진력.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뭘까요? 성공님, 예, 네, 꿈과 등. 그렇죠. 맞는 거예요. 그 주가를 끌어올린 기본 추진력은 기업의 실적이에요. 그 템플턴이 뭐라 그러죠? 실적은 주가를 춤추게 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그 실적을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차티스트잖아요. 기본적 분석가들은 실적을 당연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죠. 차티스트는 뭘 좋아하죠? 예, 차트만 좋아하죠.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예. 그랜빌이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러죠? 예, 실적은 주가에 이미 반영됐으니까 실적 같은 건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템플턴은 왜 실적을 중요시할까? 욕망도 먹고 살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실적도 있고 수급도 있고 또 뭐죠? 외국 그 환율도 있고 금리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의 심리도 있고 국제적인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원인이 많은데 가장 핵심은 뭐죠? 가장 핵심은 역시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우선일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깡통이 나고 감자를 당하고 그러는 건 뭐예요? 기업의 실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깡통이 나고 그다음에 감자를 당하는 거죠. 기업이 제대로 된 실적을 내고 가고 있다면 그 기업이 여러분을 깡통을 내고 그다음에 감자를 당하게 만들어 주든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는 반드시 기업의 실적을 꾸준히 보면서 이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지를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볼 필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냥 수많은 종목에서 깡통 나거나 감자를 당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몰빵까지 해요. 그러니까 다치는 거예요. 실적의 단순한 크기가 아니라 실적이 증가하는 기울기, 모멘텀과 방향성이 중요하죠. 실적이 증가한,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유튜브에다가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기업을 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당장 뭐요? 휠라? 코리아. 그런데 실적은 볼 필요 없다? 연일 신고까지요. 위대한 아빠님 여기서 불안해서 팔았죠. 예? 여기서 사라고 제가 막 떼밀었는데. 그죠?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얘가 실적 없이 이렇게 가나? 그죠? 그죠? 엄청나게 가죠? 자, 또 봅니다. 그러면, 아니, 시장이 떨어져서 아우성인데 매일 연일 신고가냐. 어떻게 저렇게 될수 있을까? 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당 연도를 포함해서 기업의 실적이 어떤 기울기로 증가하는지를 여러분이 면밀히 분석하고,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기업을 고르는 거. 영업 실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기업을 골라서 여러분이 사면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깡통이 안 나며 반드시 장기적으로 돈 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차트 보고 바닥 잡았다고 몰빵하고 지 팔아서 사고, 그죠? 몰빵하고 실적은 엉망진창인데 거기다가 몰빵시켜버리고 근데요, 실적도 엉망, 영업이익 3년 적자 기업에다가 여러분이 몰빵하거나 또는 추천을 받았거나 그런 걸 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자나 깡통이 나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여러분 사봐요. 깡통 나라고 떼밀어도 낭떠러지 안 떨어져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어떻게요? 여러분이 친구하고 동업을 한다고 하는데 친구가 돈을 너무 잘 벌어요. 그럼 동업하고 싶잖아요. 근데 친구를, 야, 장부 좀 한번 줘봐. 돈을 너무 못 벌어. 그거 어떻게 동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깡통이지, 뭐예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나 기업이나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술 개발이라든지 자기 혁신으로 환골 탈퇴한 기업, 새로운 사업 모델 도입해서 영업 환경 개선돼서 돈을 멋지게 버는 기업. 가지 말라고 붙들어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기업의 실적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큰 수익과 가치를 창출되게 될지 분석하고 미래 가치가 이 기업이 더 상승할지 아닐지를 분석해 보는 것은 왜 그러는 거죠? 그런 기업들은 결국은 기관이나 외국인은 안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멀리 멀리 가는 거예요. 주가가 왜 이렇게 멀리 멀리 가냐고요. 지금 200, 뭐 350%가 나와, 350%가. 그런데도 이걸 갖고 가라고 제가 계속 우기는데도, 템플턴 방 졸업하고 나면 떨어지면 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팽강 몰래 잘라버립니다. 안갈 거라고.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나가는 게 벌써 뭐예요? 60%가 넘게 나가버리죠. 실컷 배웠는데 나가면 배운 거를 다 까먹고 흔들려 버려요. 흔들려 버리죠. 누구 들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고요. 그죠? 진분홍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이렇게 제가 끊임없이 여기서부터 예, 계속 보여줬다고요. 여러분들한테 다 무료방송 수도 없이. 그죠? 과연 산 사람 한번 1번 한번 눌러보시죠. 매수해서 나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만 1번 한번 눌러보시죠. 어, 이거 무섭게 나가네요, 정말. 그죠? 아유, 너무 올라서 못 사요, 무서워서. 나는 무서워서 절대로 못 사요. 그죠? 이런 것이 뭐예요? 기업의 수익이 얼마나 미래에 수익이 창출되느냐? 그것을 알고 주식을 투자하면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실적을 꾸준히 살펴보랬더니 볼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은 다, 그죠? 그런 건다볼 필요 없고 차트가 최고다. 얘가 그냥 실적 없이 이렇게 갈수 있을까요? 그죠? 인성이 아니라 기질이라고 그러죠. 용기와 배짱으로 딱 들고 갈수 있는 힘. 워런 버핏도, 그죠? 기질이 중요하다. 그 기질을 키우기 위해서는 용기와 배짱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꿈의 기울기라는 것은 좋은 주식을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해서 싸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투자. 그럼 꿈의 기울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실적이 증가하는 기울기. 그게 모멘텀이잖아요. 그 방향성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주가가 아무리 비싸 보여도 향후 3년간 이 기업의 성장성만 보인다면 여러분, 주저 말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의 성장 가치가 큰 기업은 당연히 여러분한테 큰 수익을 남겨주는데, 혹시, 그죠? 부실 종목 사가지고 이런 거, 그죠? 이런 걸 사가지고 내가 상한가 먹지 않을까? 그죠? 상한가 먹지 않을까? 이런 거 샀다가 여러분이 깡통 나는 거잖아요. 혹시 여기서 상을 줬으니까 여기서 상이 나가지 않을까? 결국은 뭐요? 상장 폐지로 가잖아요. 최소한도 기업이 제가 세 가지를 보라고 그랬죠? 뭐 했어요? 첫 번째, 수익 가치. 그죠? 가치주라는 것은 차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 투자라는 게 뭐요? 기업의 가치가 수익 가치.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성장 가치. 아, 수익이 나고 기업이 성장하니까 기업이 커지니까 이걸 뭐야? 자산 가치잖아요. 그리고 어디 수익 가치가 커지니까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서 폭발적으로 수익이 일어나니까 그다음에 기업이 성장하는 거고 성장하니까 수익이 커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기업이 성장하여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수익이 커지니까 뭐가 와야 돼요? 사람을 빨리 더 많이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더 많이 고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임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 좋은 사람을 구하려는데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임금 올라가지 말라고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임금을 올려서 수익을 올리겠다? 임금을 올려서 매출을 늘려가지고 수익을 올리겠다. 아니, 인구 코딱지만한 5,800만 원 인구 갖고 어떻게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도. 자, 그럼 봐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죠? 성장을 한다는 거, 기업이 성장하니까 당연히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죠. 수익이 커지니까 당연히 성장하니까 기업은 돈을 많이 벌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이 기본 원리잖아요. 기본을 무시하려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뭔가 부실 종목을 사서 상한가를 먹어보겠다고 뛰어들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니까 거기다가 친구 따라 사가지고 거기다 몰빵까지 투자를 해요. 파티게임에다가 2억 투자 깡통, 신택에 1억 5천 넣고 깡통, 플렉스컴에다가 1억 3천 넣고 깡통, 뭐 KNC 글로벌에다가 1억 넣고 1억 5천 투자했다 깡통. 좋은 기업에 사갖고 수익같이 커지고 성장한 거고, 이런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이 1억 5천이 됐든 2억이 됐든 3억을 뒀든 깡통이 날 수가 있을까요? 참 안타깝죠. 이 기본 원리를 정부는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가지고요. 참으로 안타깝죠. 뭔지도 몰라요. 그죠? 장관이란 사람, 될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 기본 원리도 모르고 무슨 뭐, 입만 살아있으면 뭐할 거예요? 기업도 똑같잖아요. 기업이 잘 되고 돈을 벌수 있는 기업이 여러분이 투자해서 돈을 벌수 있는 기업은 기업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수익을 많이 내니까 기업의 자산 가치가 커지니까 투자할 돈이 무진장 생기는 거잖아요. 투자하려고 그랬더니 투자할 길을 안 만들어줘. 그죠? 에, 참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투자해도 똑같아요. 자, 어떤 종목을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벌수 있을까? 그런데 차트로 다돈 번다고 차트만 몰입하면 돈이 될까요? 그죠? 봐봐요, 제가 좋은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 가치주라고 싼 기업만을 고집한다면, 자, 가치주를 투자한다. 그럼 가치주는 싸면 무조건 가치주인가요? 이렇게 한번 외우자고요. 가치주란 싸니까 가치주다?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기업이 왜 존재해요? 돈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치주는 기업이 세 가지 가치가 싼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있더니 기업이 어떤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뭘 해서 자꾸 도와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산업이 살아나면서 거기 연관 기업들이 정부 정책으로 지원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건이 많이 팔리잖아요.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지금 퍼졌습니다. 미세먼지가 퍼지니까 그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자, 그렇다면 학교에도 지원해줘. 그러면 거기 물건 만드는 기업들은 납품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성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업에다 내가 동참해서 주식 투자하면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모든 걸 차트로만 대응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거고 부실 종목을 만지기 때문에 깡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업을 알수 있는 방법은 뭐 있어요? 기업을 내가 사장님을 통과해서 가서 기업 탐방을 해서 사장님한테 아무리 상담해도 사장님이 속심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죠. 뭐가요? 재무제표뿐이 볼게 없잖아요. 물론 재무제표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재무제표를 보면 그거 저 뭐죠? 분식회계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그것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것이 100번 여러분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분식회계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분식회계를 할까요?
돈을 못 버니까 분식회에서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분식회계라는 거지, 돈잘 버는 기업은 분식회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어쩌다 재수없어서 하나 걸릴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들한테 절대로 아시아나항공 사지 마라. 그 목으로 경제적인 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냥 아시아나항공, 예. 우리 의료원들은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뭐 했어요? 곤두박질 쳤죠. 그죠?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뭘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차트만 하겠다고요?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것이, 기본 여러분 개념이 머릿속에 확실히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가가 이렇게 폭락했으니까, 이제 가지 않을까, 싸니까. 여기다가 몰빵하면 돈 벌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올라가면 사람들은 이걸 절대로 못 사보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따져보지 않고, 이거 100% 올라가면,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너무 몰라서, 무서워서 뭐,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거든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제 방에서 공부하고 나가는데도 그래요.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템플턴은 여기서 제발 좀더 사라. 박스권이다 더 사라. 그러면 또 올라갔다 떨어지면 여기서 또 그냥, 아이, 몰래, 딱 팔아버리고요. 못 깨달려, 못 참고 팔아버려.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면, 더갈 가능성이 높다. 들고 가라. 아이고, 이게 뭡니까? 언제나. 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요, 뉴스를 흘립니다, 뉴스를. 참, 나쁜 인간들이죠? 누가 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결국은 뭔 짓을 올리는 거예요? 떨어뜨리게 만들어옵니다. 실적이 이번 4Q, 4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입니다. 딱 이렇게 뉴스를 날려버려요. 이렇게 떨어질 때 실제로 제가 뉴스를 봤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이 저점 깨지 않으면 그냥 흔들리지 말고 들고 가라. 그런 게 무슨 뉴스를 딱 흘려놓고 있죠. 주가가 쭉 조정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견딜 수 있어요? 조정받는 거? 못 기다리잖아요. 딱 그래놓고는 그냥 탁 올려버려요. 시커멓대. 4분기 실적 보니까 더 좋아. 싹 완전히 이게 뭐예요? 장난친 거잖아요. 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좋은 종목을 사서 어떻게 실적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제가 뭐래? 3년에서 5년 들고 가봐라 하는데 못 들고 가죠. 이걸 들고 가라고 그래도 뭐 누누이 얘기하는데도 못 들고 가죠. 들고 간 사람은 지금 대박났지 뭐 이거 얼마나 간 거예요? 여러분이 봐봐요. 제가 끊임없이 영미영미하면서 계속 보여주는데 여러분은 안 사보죠. 334%입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들고 가게 만들까? 아이고, 전문가님이 이격 났습니다. 잘라야 됩니다. 많이 벌어졌으니까 조정 들어올 겁니다. 많이 벌어졌으니까 조정 들어올 겁니다.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 들고 가죠, 절대로. 그죠? 못 들고 갑니다, 절대로. 뭐 우리 지금 뿡뿡이 아빠님 들고 있는 이뭐 신세계 그죠? 제가 팔라고 그랬나요? 더 사라고 그러죠? 이거 무슨 일이에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얘는 왜 가는 거예요? 어? 여기서부터 매수해가지고요. 그럼 그냥 갔나요? 매수하는 동안 주가는 떨어졌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엄청나게 지금 뭐예요? 얘도 지금 330%가 넘었죠? 이렇게 들고 갈수 있어야 여러분의 이게 뭐예요? 들고 갈수 있는 힘은 기업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업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확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기업이 돈을 정말 잘 벌고 이 기업을 믿을 만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든지 기업을 분석한다든지 조사를 하고 기업을 확실한 믿음의 크기가 있으면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단하면서 가장 멋졌던 사람은 한샘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때 와서 진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에휴. 제가 뭐랬더니 그냥 깡다구로 한번 들고 가보는 거지 기질이잖아요. 아, 기업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기업이니까. 그냥 놔뒀으면 아이 그까짓 건뭐 날라가려면 날라가라. 그러고 한번 딱 버팅겨봤으면 수익이 대박 커졌죠. 기업을 못 믿은 거잖아요. 주가만 봤지. 아, 여기 딱 들고 왔어요. 저보고. 전문가님 진단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했는데요? 아, 제가 28,000원에 샀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들고 왔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아, 이제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그래서, 일단 50% 자르고요. 기업의 가치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이 PBR이 자그마치 18배가 날라갔는데, 예? 이제는 팔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50% 자르시고, 추가 하락하면 맞아 자르시고, 돌파하면 들고 가시고. 그렇게 했더니, 1년 만에 나타났어요. 딱 정확히 여기가 7월 달이었으니까, 2018년 7월 달이셨다. 팔았습니까? 그랬더니, 예, 다 팔았습니다. 28,000원에서 34만 꼭대기를 보고 파신 분. 대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아, 제가 주봉만 봤습니다. 우리 유리 언니. 아, 우리 방도 주봉만 보거든요. 월봉을 안 봐요. 주봉만 봐요. 제가 흔들릴 때 뭐라고 그랬었죠? 휠라코리아 흔들림은 뭘 보라. 주봉만 봐라. 월봉 필요 없다. 주봉이 정배열로 가고 있다면 어떡해요? 갈 때까지 가버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무섭죠? 위대한 아빠님. 아, 템플턴의 말을 믿고서 그냥 있었어야 되는데 괜히 팔아가지고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죠? 떨어짐은 두려움에, 올라감은 탐욕에. 이게 뭐예요? 주식시장은 탐욕과 공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멋지게 올라가더라. 아, 힐러, 연일 신고가 행진을 쳐다만 보고 있죠. 주가 끌어올리는 힘이 뭐예요? 기업의 실적이라고 그래도 뭐 차트만 보면 다 된다고. 그죠? 실적이 증가하는 기울기와 방향성이라는 게,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투자하라. 제가 그러잖아요. 영업이익이 폭발할 때 여러분의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그는 진짜 영업이익이 폭발하는가요? 그걸 찾아내고 템플턴은 우리 유료원한테 한번 보세요. 118억입니다. 2175억입니다. 3571억입니다. 뭐가 두려운 거죠? 어떤 분은 또 매출액이 증가하니까 매수해야 된다.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는 180도 다른 겁니다. 매출액이 아무리 증가해도 영업이익을 못 내면 그 기업은 꽝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무리 매출이 많이 달성했어도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서 돈이 남지 않는다면 앞으로 돈 벌고 뒤로 밑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기업은 여러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 안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 방법. 그러니까 민병기 교수가 우리 투자자들한테 뭔 얘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수백억을 벌어서 교수가 이제는 무슨 자산 운용을 하던데, 예, 그 계량 투자의 첫 번째 저기죠? 선구자지요? 계량 가치들의 첫 번째 선구자입니다. 템플턴도 물론 책을 읽었죠.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아, 성공님 당연한 거 아니? 그죠? 당기순이익은 일시적인 이익을 낼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공 투자님이 지금 기업을 운영하다 갑자기 빌딩을 땅을 잘라서 팔았어요. 그러면 그건 한 분기에만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업이익은요, 매년 일하고 매 분기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뭐 영업이익이죠. 그렇잖아요. 일시적인 효과. 아, 내가 공장을 팔았어. 돈이 일시적으로 들어왔죠. 그건 영업이익이 아니잖아요. 당기순이익은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업이익인 거예요. 영업이익이 못 나고 있습니다. 매출은 매년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못 늘어. 그러면 원가 절감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해서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면 그건 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주가는 어때요? 춤을 춰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이렇게 간단한 얘기. 그러니까 민병기 교수가 뭐래요? 아니, 그냥 가장 쉬운 방법. 기업이 자본 총계가 늘어나는 기업만 사도 되는데, 그런데 자본 총계부터 늘어나는 기업을 사라 그러면 또 사람들은 무조건 사는데, 그게 왜 늘어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유상증자 무슨 뭐 BW, CW 발행하고 뭐 제3자면 유상증자에서 자본 총계가 아무리 늘어나면 뭐할 거예요? 별볼일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안 하면서 영업이익을 내서 자본 총계가 늘어나는 기업이라면, 그래? 한번 보자. 자본총액 1조 3천억, 1조 2천억. 역시 2017년에 어려웠네. 2018년에 1조 5천억으로 무려 3천억이 늘었네.
주가는 어떻게 해요? 춤출 수밖에 없지. 하도 여러분들이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예?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주식 투자란 이렇게 해서 갔을 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차트로 해가지고 부자가 될것 같았으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템플턴은 차트를 안 가리킵니까? 당연히 가리키죠. 그걸 뭐라 그런다? 차트와 기본적 분석을 철저히 해서 어떻게 해요? 기업이 가는 기업, 주가가 가는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누구예요? 윌리엄 원이 캔슬림을 만들어서 차트와 캔슬림하고 같이 가서 돈을 크게 버는 거잖아요. 가장 원단은 원리인데 사람들은 책을 보면서도 보고 그 다음에 그거는 그거고 내가 투자하는 건 별개다.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본 원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본 원리를. 수많은 전문가가 지금 뭐죠? 전국에 지금 몇만 명이 깔려서도 기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엉뚱한 얘기만 자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상한가잖아요. 그러니까 상한가에 자꾸만 매몰되는 거죠. 기업이 돈을 잘 번다는 건 뭐예요? 돈을 버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단기는 수급에 의해서 영향을 줄수 있지만 장기로는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서 누구는요? 유한양행을 43년 해갖고 부자가 되고 어떤 분은 뭐 동국제약 사가지고 부자가 되고 왜 그러는 거죠? 또 봅니다. 주가가 이렇게 가는 것은 아까 봤지만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큰 수익을 내는 것은 뭐예요? 기업의 실적과 차트에 퓨전하라는 거예요. 주가가 가는 방향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면 어떻게? 융합하라는 거죠. 차트만 보지도 말고 기업 분석만 하지도 말고 두 가지를 겸장으로 가면 그것이 뭐예요? 윌리엄 원이 캔슬림을 하면서 주가를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가는 거. 우리 유료원들한테 저는 잘못 사지 않은 한 어떻게 한다? 부실 종목이 아닌 한 손절 안 시킵니다. 좋은 종목은 들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들고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크게 수익 날 종목은 잘라버리고요. 바닥에서 뭔가가 새로운 종목이 갈거 아닌가? 바닥 종목만 들었다 그냥 눈만 비비고 그것만 살라고 덤빈다고요. 가는 종목을 크게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나갈 줄 몰랐어. 그죠? 아니, 설마 얘가 휠라가 이렇게 나갈지 몰라. 여기서부터 제가 끊임없이 영미영미 노래를 부르면서 얘기를 했었어도 여러분 한 번도 사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방법이 모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보죠. 에코 마케팅, 우리 유료. 전문가님, 어떡해요? 아유, 107% 났습니다. 어제부로 100% 났는데 더 살까요? 우리 유료원들은 100% 올라갔는데 더 살까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요. 더 살까요? 왜 그러는 거죠? 100% 올라가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너무 무서워요. 못 삽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 뭐. 조광아일, 예? 이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죠?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오늘 장대음봉 나왔네. 그죠? 아, 지난번에 그죠? 저게 틀렸다고 뭐 난리 치더니, 그죠? 어디? 하노이 회담이 뭐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또 올라왔어요. 차 실현하네? 그죠? 자, 이런 것들. 과연 끝날까? 그죠?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을 사는 방법, 얼마나 들고 갈 거냐, 어떻게 들고 와야 큰 수익을 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차트 기법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 양은양 패턴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들고 갈수 있을까요? 양음양 패턴이 그죠? 여러분이 그럼 제가 아까 봤어 봐 양음양 패턴이 오늘 그죠? 양 나올까? 맞나요? 여러분이 배우는 양음양 패턴을 제가 그럼 설명해 볼까요? 양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50% 법칙에 따라서 양이 나왔으니까 여기 음이 50%를 깨질 않았으니까 매수하면 내일 양 나와서 많이 올라갈까요? 트레이더는 될지 몰라도 이것이 다
딱딱 정답이라고 그러면 왜 정답이 안 나오죠? 양음양 패턴이 완성입니다. 양음양 패턴이 완성입니다. 계속 올라가면 잘라 먹나요? 안 잘라 먹은 사람은 여기까지 갔는데요. 그건 양음양 패턴이 얘는 실패죠. 왜? 그죠? 왜 실패해요? 50% 룰을 깼잖아요. 음이. 그죠? 양음양에서 음이 50%를 양을 깨버렸으니까 이건 실패니까 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샀더니 어떻게 올라가 버리네? 여기까지 올라갔네? 그럼 단타 여기서 잘라도 되네? 딱딱 맞던가요? 나는 그냥 양이 나왔으니까 매수해서 들고 갈래? 그냥 더 가버렸죠. 양음양. 요거는 정확히 맞았네요. 그죠? 50% 룰을 지켜서 그 다음날 양 나왔으니까. 이건 트레이더고. 가만 있어봐. 박스권에서 주가가 안 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은 강력하게 매수해 볼 필요가 있지. 그랬더니 쭉 올라가네. 이렇게 돈을 먹어야지. 이렇게 돈을 먹어야지. 뭐 요거 양음양에서 이거 잘라먹고 앉아 있습니까? 그냥 샀더니 좋은 주기라 샀더니 쭉 올라와서 큰 수익 내줬습니다. 저는 캔들 기법이니 뭐니 저는 그런 거 잘,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주식을 사서 어떻게 해요? 올라탔습니다. 좋은 주식 사서 그냥 보유하세요. 이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해야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가는 놈을 못 가게 잘라버리니까요. 두려워서 잘라버리잖아요. 주가를 보니까 그렇죠. 기업의 가치를 보면 더갈 거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못 믿는 거죠. 그죠? 못 믿는 거죠. 배짱도 없어요. 좋은 주식을 사놓고도 배짱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다 잘라버리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라. 두 번째 갑니다. 주식은 해당 기업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예요. 그럼 시가총액이라는 건 뭐예요? 시가총액은 시장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라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라는 거예요. 시가총액은 시장 가격이죠. 그러면 시장 가격이 아닌 건 뭐예요? 기업의 내재 가치잖아요. 기업의 장부 가치잖아요. 그죠? 기업의 순자산 가치잖아요. 이 기업을 보니까 돈을 너무 잘 벌어서 기업의 가치보다 시장 가격이 너무 높아졌어? 그렇다면 시장에서 이걸 고평가를 만들었구나. 그럼 나는 안 사야 되잖아요. 그걸 유료방에서 자세히 배우는 거죠. 주가가 경기 선행지표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점도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서 현재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지만 당장의 경제 상황과 기업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주식 시장을 주도하는 변수는 아니라는 거죠. 현재가 좋아도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크지 않다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까요? 안 하지요. 그러니까 주가는 못갈 수도 있죠. 실적이 좋은데도 못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어떤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 그냥 놔둘까요? 큰 손들이 계속해서 매수하죠. 그럼 주가는 저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경기에 6개월 선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에 잘 나갈 것을 기업을 골라서 수익이 커질 확률이 높은데 이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미리 사라는 거죠. 증시 격언이 선점하는 차원에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리포트를 보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선행으로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매수에 가담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큰손들의 움직임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하는 것보다는 걔네들도 그래놓고 또 흔들어 버린다고요. 분명히 기업이 미래가 좋고 실적도 좋고 앞으로 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주가가 떨어져. 아니 올라가는 적게다 조금만 올라가 놓으면 흔들어 버려. 그건 개인들을 갖다가 흔들어서 사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지네들이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렇게 사놓고 돈을 벌면 누구한테 팔 겁니까? 기관이 기관한테 팔고 외국인이 외국인한테 팝니까? 그 사람들 서로 고수인데? 그러면 가장 모르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 누구예요?
개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무슨 짓을 안 해요? 아, 하면서 오늘 야 30억만 흔들어 버려. 그러면 올라가다가 느닷없이 장대음봉 나오면 여러분 두려워서 다 팔아버리구나 하면서 그다음부터 쓱 끌어올리죠. 이것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하는 짓거리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좋은 주식을 사서 그냥 동업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자녀 계좌 만들어서 저축을 하세요.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됩니다. 절대 부실 기업 사지 마세요. 좋은 기업 준 자녀한테 세뱃돈 받으면 주식 사주세요. 그러잖아요. 주식 사주고 그냥 내비두면요. 1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은 그건 안 해요. 은행에다 저축하면 이자 7년 동안 35% 받았어요. 1년에 5%씩. 10년 적금 못 돼요. 근데 주식을 사놓으면 10년 적금이 뭐예요? 그거에 수십 배, 수백 배를 벌어주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려고 그래요. 지루하니까. 자녀한테 주식 사주라. 누구는 뭐 엄마 주식 사주세요 이런 책도 쓰는데 여러분은 그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요? 좋은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부실 종목을 먹고 그저 깡통 내보고 무슨 주식을 사주나요? 오늘도 급히 먹어야 되고 잘라 먹어야 되고 급등주 먹어야 되고 부실주 사놓고 뭐죠? 급등 나간다고 붙들고 있다가 89% 손실 나 있고 이게 다 뭐야? 아니면 샀다가 그저 깡통으로 가는 종목 붙들고 있고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다 부실 종목 샀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좋은 종목 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시간이 가면 돈을 벌어주죠. 그 수많은 기관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매수 의견 리포트를 보면 현재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뭐 목표가가 단지 희망 사항이지 적정 주가에 가면 판다. 아, 적정 주가를 미리 아는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점쟁이지요. 근데 좋은 주식이 차트에서 뭔가가 신호를 줄때 그때 팔면 되는 거잖아요. 아, 팔라는 신호를 주면 팔면 되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 목표가예요. 목표가에 도달하는 것은 언제나 단기일지 장기일지 아무도 모르는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에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파악하면서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는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시장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그죠? 과거가 반복되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뭘 하는지 잘 모른 채 거금을 갖다가 그냥 막 1억씩, 2억씩 갖다 몰빵을 해버립니다. 주식을 살때 오로지 현재 주가만 관심 사항이고 거기에 알려진 정보에 대해서는 올바로 해석해 보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분석력과 상상력을 갖추고 여러분이 좋은 주식은 맞짱을 뜰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가질 때 돈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경험을 해줘, 이거. 용기와 배짱을 가질 때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못 들고 와서 잘라, 주가만 보니까 여기서 잘라버리죠. 그죠? 미래 성장? 미래 성장을 한번 보죠. 이게 뭐예요? 갤럭시의 스탠, 제가 우리 의원들을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사는 사람은 몇명안 돼요. 제가 종목을 추천해도 다 살까요? 자기가 물려있는 종목 잘라서라도 얘를 사야 된다 그러면, 아이, 설마, 저게. 왜 얘가 이렇게 갑자기 나갈까요? 성장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성장했길래 그럴까요? 투자란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무엇을 동업하는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 진짜 파트론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아, 무섭네. 오늘도 또 신고가네. 왜 얘가 갑자기 이러는 겁니까? 왜 그러는, 제가 아까 처음 뭐라 그랬죠?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이다? 그럼 한번 가보죠. 작년에 어려웠죠? 그런데 올해는 얼마야? 자그마치 305억입니다. 아니, 3분기에 96억 내던 기업이 4분기에 151억을 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작년에 겨우 36억 내던 게 뭐에 5배나 올라갔어? 에이? 말도 안 돼. 뭐 이런 일이 다 벌어지냐? 주가 가지 말라고 붙들라고 그랬더니
더 가버려. 예상은 665기래. 우와. 이렇게 얘네들이 헛소리로 그냥 예상을 665 썼을까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50대 50이에요. 이걸 달성할 수도 있고 못 달성하지만, 그런데 305억 내던 기업이 갑자기 650, 665억을 큰 소리 치게 쓸 수는? 위대한 아침 최근에 샀어요. 템플턴이. 좋은 종목 또못 들고 가면 이제 바보 되는 겁니다. 저 정도로면 또살 생각하고, 와, 주가가 그래서 무시하게 가구나. 계속 사란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잘안될 때는 어떻게요? 템플턴은 그 블로그에 와서 질문하면 되잖아요. 공부를 왜 했어? 그러면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템플턴 가서 전문가님 무료방송 와서 진단 가서 더 들고 갈까요? 팔까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몰래 파는 거 되지. 아니, 템플턴한테 2년이 돼서, 그죠? 돈도 갖다 바치고, 그잖아요? 공부한다고 돈 갖다 바치고, 공부를 했으면 잘안될 때는 물어봐가지고 터 들고 가면 얼마나 좋아. 안 물어봐! 그거 몰래 그냥 싹둑 잘라버려. 아, 그랬더니 저놈이 멀리 도망가 버리네. 그죠? 멀리 도망가 버리네.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왜 그런 공부했어요? 공부 안 하고 그냥 혼자 하시지? 그잖아요? 공부했다는 건 도움을 받으려고 했으니까, 아, 끝까지 도움받을 때는 뭐 어리가 덧나나. 아, 그래서, 아, 공부가 좀 부족합니다. 더 하라고 했어. 그러면, 아, 또 들어오시고 그러면 되죠. 얼마나 편해요. 그럼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졸업하고 나면 그냥 안 물어봐. 그죠? 그리고 몰래 다 해. 그러다가 그냥 나 놓쳐버려. 자, 저 이런 것들이, 장기 투자라는 게 뭐예요? 장기 투자란, 증권사와 증권 방송들이 목표가와 손절권 여러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냉담이야. 차라리 끊임없는 백테스트를 통해서 계량 가치 투자.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자, 제가 시뮬레이션을 자주 보여드렸지만 단점이 그럼 뭐냐? 이렇게 이제 대형주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 중형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를 제가 이렇게 다 백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대형주 코스피 1등부터 100등까지의 종목을 그냥 무작위로 사서요. 그냥 2007년부터 사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10년 동안 그냥 물어놨더니 그래도 얼마 수익 나요? 143%가 납니다. 그럼 주식을 까먹은 사람은 도대체 뭐냐고요? 아니, 이렇게만 해도 그냥 돈 벌어요. 그죠? 그럼 중형주로 가봤습니다. 1등부터, 이 101등부터 100, 200등까지 종목을 그냥 100만 원씩 다 투자하고 그냥 10년간 묻어봤더니 얼마야? 211%입니다. 그래도 돈을 보는데 여러분은 뭐 했어요? 무슨 시장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시장이 나빠져서 시장이 뭐 폭락하고 주가가 어떻게 해서. 아니, 이걸 보면 재밌잖아요. 돈을 볼 때가 있고, 안볼 때가 있고, 볼 때가 있고, 안볼 때가 있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퀀트 투자인 계량 가치 투자의 37가지 전략도 투자자에게 부자게 만들어준 건 확실해요. 저는 이미 이걸 끊임없는 백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줬습니다. 그죠? 무료 방송에 수도 없이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쁜 거라고 그러면 뭐냐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치 투자는 수익이 못 나는 구간이 2, 3년간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좋은 기업을 동일 비중으로 사서 꾸준히 들고 가면 분명히 돈을 버는데 그것이 어느 기간에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져서 돈을 못 버는 구간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잇나면 여러분을 황금을 나눠주는 거예요. 부자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인내할 수 없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량 가치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2, 3년간 수익이 안 나도 참을 수 있으냐? 그러면 계량 가치 투자를 해도 됩니다. 참을 수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아이, 뭐 전문가님 저렇게 말하나? 예. 여러분 참을 수 없잖아요. 제가 3년에서 5년 중소형주 좋은 종목 사서 3년에서 5년 들고 왔는데 못 참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트레이더를 가시는 게 낫죠. 분명히 돈을 크게 보는데 그걸 안 해요. 그죠? 과연 그러면 지금 말하는 휠라가 뭐죠? 그다음에 신세계 인터가 그냥 갔을까? 한번 보자고요. 우리 지금 저기 예. 1년 전에 와서 공부하고 5개월 공부한 학원 여기 뿡뿡이 아빠님 계십니다. 이거 처음부터 갔을까? 천만에요. 이걸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산 거예요, 처음이? 여기서 산 거예요. 그죠? 여기서 산 겁니다. 뒤로 떨어졌어요. 또 삽니다, 그러면. 또 사요. 또 사요. 또 사요. 진짜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몰빵 못하게 합니다. 분할 매수. 이게 몇 개월을 못간 거예요? 자그마치. 여기까지가 몇 개월인가 한번 보세요. 1, 2, 3, 4, 5, 6, 7. 이걸 참았더니 그다음부터 올라가는데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지금은 얼마나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저거 전문가님 왜요? 아니 나 이거 추가 매수네 잘했나요? 아니 그냥 배운 대로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걱정돼서요. 그래도 질문하고 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지금까지 들고 뭐야 이거 대박이지. 이걸 참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계량 가치 투자는 좋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 그죠? 그죠? 좋은 종목을 매수할 때 이걸 인내심을 벌렸더니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예요. 투자라는 건. 여기 지금 와서 웃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잘 샀나? 한번 그래도 확인해 보자. 그죠? 그러니까 믿고 가니까 수익이 점점 커지죠? 자, 이런 게 뭐예요? 인내할 수 없다면. 이게 인내라는 게 뭐예요? 결국 기질이잖아요. 인성인가요? 아까 위대한 아빠니 인성이라고 그러는데, 인성인가요? 착한 마음인가? 아니면 나쁜 마음인가? 그게 아니라 기질이라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인내심을 훈련을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훈련을 가질 때, 아, 좋은 종목을 왜 내가 저걸 참고 견뎌야 수익이 되는 거,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와, 진짜 참아냈다. 이거 참기가 쉬웠나요? 그죠? 이거 실제로 이게 떨어지는데 이거 참기가 쉬워요? 그죠? 이렇게, 아유, 전문가님, 1년 동안 안 가면 나못 참아요. 못 참으니까 결국 큰 수익은 없죠. 아, 이것만 그냥 수두룩해요. 제가 삼천당 세약 지금도 안 팔고 있는데, 우리 의료원 지금 2,4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안 팔아요. 600만 원 사고 2,400 벌고 있는데도 안 팔아. 400% 갔는데도. 왜안 팔아요? 그랬더니, 아이, 좋은 종목 그냥 저축하고 내비 두려고요. 이거 살 때만 해도, 그죠? 이거 뿡뿡이 아빠님도 제 방에 있었을 때. 이거 살 때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몇 개월 못간 건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가 있어요. 이게 100만 원씩 계속 분할 매수한 거예요. 그냥 600만 원 샀더니, 이 400%니까 2,400을 벌고 있어. 근데도 팔려느냐 안 팔았대. 아, 지금 이제 잘라먹어도 되잖아요. 2,400 벌었으니까. 아니에요, 안 팔래요. 아이, 참, 저는 더 답답해. 참,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 방에서 공부하고 좋은 종목은 안 팝니다. 안 가는 종목 기다리면 또 가겠지요. 참, 이게 뭐예요? 바로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또 갑니다. 어이, 벌써 10시가 됐네요. 자, 너 요거 좀 하자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건 뭐요? 아, 여기서 오래전에 샀죠. 이거 찔뻑 떨어지고, 그러면 다 도망가고, 또 떨어지면 잘라야 되나요? 잘라야 되나요? 여기 떨어지니까 시장에서 이 아픔을 고했더니 아픈 조정을 배짱과 인내를 견뎌냈더니 수익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 이게 또400% 넘었죠. 제가 팔라고 안 해요, 저는요.
들고 갑니다, 그냥. 이게 뭐예요, 이거 엄청 올라. 아, 시장이 폭락했는데, 뭐, 어떠네, 뭐, 난리 쳐도 여기서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거 다 나와, 보자고요. 다 나와. 이거 언제 사줬나요? 제가 여기서부터 살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유리원들한테 다 나오라니까, 제발. 다 나와! 아니, 왜 못 사? 다 나오라니까. 그러면서 이거 사주지, 여기까지. 2급 조정했는데 또 나가서 이건 뭐, 정거점 돌파하고 나가. 무섭잖아요. 이게 몇 프로예요? 400%네 있어요, 400%. 왜 팔아요? 가는데. 아, 돈 버는데 무슨 목표가 손절가가 어딨어. 순 엉터리지. 목표가 손절가, 그럼 이건 목표가 손절가면 이만 원이 400%를 낼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전문가님,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그래. 아, 내가 한 달만 더 빨리 왔어야 되는 건데. 아, 지금이 중요한 거지. 한 달이 왜 중요해. 아휴, 엉뚱한 데 가가지고 고생만 짓다 하고. 한 달만 빨리 왔어도 상황이 또 틀렸을 텐데.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왜 중요해요? 앞으로 미래 10년이 여러분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다면 앞으로 10년도 맨날 그 탄행이에요. 지금 결정해서 뭔가가 좋은 거 제대로 배우고 주식을 매수해서 10년을 들고 가면 여러분의 부자로가 있지만 또 역시 부실 종목 사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역시 10년 후도 맨날 그 탄행 아니면 깡통이에요. 제대로 공부해서 좋은 정보 사갖고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 이게 무슨 큰일 났습니까? 예, 목표가 손절가 제가 얘기합니까? 들고 갔더니 부자 됐습니다. 아, 400%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지를 못한다니까요. 올라갔다 떨어지기만 하면 다 잘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들고 간 거예요. 누구는 왜 이렇게 들고 갔냐는 거예요. 그죠? 또 봅니다. 이건 뭐요? 디지털 대상 우리 유리원이요. 제가 해서 세 번을 사줬습니다. 그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댕강 잘라버리면 손절. 어, 왜 손절해요? 제가 손절하는 얘기 안 했잖아요. 손절할 거면서 안 사주지요. 그랬더니 아, 안 가니까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딱 잘랐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아, 전문가 가만히 놔둘 걸. 네, 이선중님 어서 오세요. 가만히 놔둘 걸 세 번이나 사주니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잘랐더니 이 도망가버린 거죠. 손절? 손절이 정답인가요? 근데 필리핀은 왜 손절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업 분석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죠? 그죠? 기업 분석을 철두철미했을 때는 안 해도 참았더니 고통을 이만큼 수익이 줘서 지금 100%가 넘어갔죠. 여러분이 이걸 안 배우고서는 매일 시장에서 헤매고 쫓아댕기다가 그죠? 부실 종목 만졌다 깡통 내고요. 그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봐요. 사람이네. 전문가님 내가 떨어져도 이번엔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님 떨어져도 참았습니다. 아, 참았더니 얘가 떨어지더니 확 올라가지고 단숨에 수익 주네요. 아, 돈을 잘 버는 기업은 들고 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알면서도 잘 안 돼요. 또 올라가네. 아, 이 폭락하면 다 도망가요. 손절해버려요. 아니 좋은 기업 돈 잘 버는 기업을 왜 손절해? 그럼 네가 진짜 영업이익을 잘 내놔. 아, 134억 내더니 155억 내더니 189억이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로는 이렇게 여러분을 흔들지 몰라도 그죠? 주가는 흔들지 몰라도 또 나가버리잖아요. 아,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 떨면 그죠? 여러분이 여기저기 다녀보면 전부 다 아, 추세가 이탈했으니까 손절해야 됩니다.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손절해입니다. 올라가면 또 목표가 달성해서 잘라야 됩니다. 여기는 내려가면 손절해야 됩니다. 템플턴은 손절 필요 없다. 좋은 종목 갈 때 더 사라. 이리 거꾸로 해버리죠. 어, 그러니까 수익이 더 커졌네. 여러분이 이런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매일 손절하다가 돈 날리고요. 부실 종목 사가지고 가는 건 못 가게 꺾어가지고 뭘 사죠? 저 밑에 가서 부실 종목 사서 간다고, 그죠? 계속 붙들고 있다가 부실 종목 사서 깡통으로 가버리고. 좋은 종목은 사보지도 못해. 좋은 종목이 떨어졌으면 이게 살 자리잖아요. 그럼 더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가 얼마나 중요하죠? 돈을 들고 있다 분할 매수하는 건 여러분이 올바로 투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현금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량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우량한 종목을 여러분을 다 버린 거예요.
무신종목에다 몰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현금을 들고서 분할 매수하면서, 아, 많이 떨어졌네. 다시 갈라고 그러네. 그럼 추가 매수하지. 아, 갔다가 또 떨어져, 갔다가 또 떨어져. 야, 올라갔네, 돼? 더 살까? 조금 더 사지, 뭐. 그랬더니 진짜 나가. 오, 맛있어. 아니, 돈을 잘 버는데 뭔 걱정이야? 아니, 돈을 잘 버는데 뭔 걱정이에요? 돈을 못 버는 기업이 걱정이지, 돈잘 버는 기업을 왜 걱정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주식을? 오늘도 밥 먹고 내일도 밥 먹으니까 밥 먹듯이 살아. 몰빵 질리지 말고 밥 먹듯이 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김플터님, 어서 오세요. 또 나가지요? 자, 여기까지 하고 노래 한곡 듣고 갑시다. 아,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를 했나? 자, 좋은 종목은 계속 노래 한곡 듣고요.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잠시, 요거 가기 전에. 아, 이게 다못 따가겠는데? 장사를 잘하는 기업이 최고다. 요거 가기 전에 노래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